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은 이거예요. 공식은 이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열. 이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R이라는 거는 바로 뭐 얼마나 하겠어? 외접원의 지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인 a분의, 자, 그러니까 여기 사인 값분의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값분의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 여기 사인 값분의 마주보고 있는 이 c의 길이는 모두 다 지름으로 뭐하다는 거야?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볼게. 자, 이런 abc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BC 삼각형을 갖다가 이 각을 건들지 않고, 각을 건들지 않고 지름을 지나게끔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있겠죠? 얘가 B고 얘가 지금 C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렇게 지름을 지나가서 요렇게 만든 것도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얘가 A면 얘가 이제 A가 되겠지. 두 각은 어때요?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원주각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지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사인 A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사인 A는 여기 A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기역계가 바로 사인 A가 되겠지. 맞죠? 자, 이 A각을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사인 A라는 거는 뭐냐? 이 길이 AB. 오케이? AB는 뭐야? 지름. 그러니까 2열. 분의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A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사인 A는 2열분의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사인 A하고 2R은 자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아, 2R이라는 친구는 사인 A분의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뭐,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 이 A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뭐 지름 옮겨가면서 이렇게 B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B, 그쵸? 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꿔서 하시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 그게 바로 뭐가 되냐? ER 지름하고 같다라는 이러한 식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사인 법칙은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2R이고 얘도 2R이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는 뭐 하겠어? 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일로 한번 와볼게요. 일로 한번 와보면 이런 얘기야. 아, 여기에 사인 값을 내가 알고 여기에 사인 값을 내가 알면 이 길이를 내가 알아.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일명 사인 법칙은, 선생님은 반창고 법칙이라 그래요. 반창고 알아요? 네. 반창고 뭐죠? 닫힐 때 붙인 거죠?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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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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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게. 그치? 그래서 왜 반창고 법칙이냐? 아,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sin A, sin B, A라는 길이, B라는 길이 네 가지 값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네 가지 값 중에 어떤 한 가지 값을 내가 모르면 그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A, B, sin A, sin B 네 개 중에서 하나의 값을 내가 뭐 나머지 값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A든 B든 sin A든 sin B든 나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사인 법칙은 반창고 법칙이라는 이 친구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1번 반창고 법칙, 2번은 뭐냐면 반창고 법칙은 반창고 두 장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반창고 한 장. 한 장이 뭐냐면 쭉 그어주고 얘가 바로 뭐라고? ER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ER.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 이거는 이거라고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반창고 한장 이렇게 붙이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ER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뭐 알고 싶다. 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다.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라는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당연히 뭐도 가능합니까? 원주, 원둘레도 가능하고요. 너 뭐도 가능하겠어? 넓이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주나 넓이를 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반창고 몇 장만 필요해? 한 장만 알면. 즉 사인 값과 그거 해당하는 뭐 변의, 대변의 길이만 알면 우리는, 아, sin a분의 a가 바로 뭐다?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정확하게 이게 공식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냐? 반창고 법칙식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사용되거나 또는 반창고 한장 이퀄 뭐라고 얘들아? ER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의 이제 변형이라는 거는, 자, 봐봐. 당연히, sin a분의 a가 ER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ER 중심으로 정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나는 A 중심으로도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sin A가 뭐 하면 됩니까? 날라가면 돼요, 그쵸?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그럼 뭐가 되냐? ER 곱하기 sin 뭐가 되겠어? A가 되겠고, B는 뭐가 되겠어? ER 곱하기 sin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C는 뭐가 되겠어? ER 곱하기 sin C가 되는 걸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아 A 대 B 대 C의 어떤 B를 좀 알고 싶으면 나는 ER 곱하기 sin A 대 ER 곱하기 sin B 대 ER 곱하기 sin C가 되는 걸 수가 있겠죠. 자, B는 당연히 똑같은 거 우리가 뭐 합니까? 약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조심할 거는 A 대 B 대 C는 각 A 대각 B 대각 C 이게 아니야. 알겠어? 소문자 ABC는 변의 길이를 말하고요. 대문자 ABC는 각이 크 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각 A 대 B 대 C다 이게 아니고 A 대 B 대 C는 사인 값의 AB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자, 이거 뭐 변형도 아니야. 얘는 누가 주인공이 된 거야? 사인값이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장만, 반창고 한 장만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돼. 이게 뭐라는 사실? 이해라는 사실. 그럼 나는 얘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정리한 게 선생님이 A 대 B 대 C는 뭐란 얘기야? sin A 대 sin B 대 뭐하고? sin C하고 똑같다. 자, 세 변의 길이의 B와 세 각의 크기의 B는 뭐하다고 얘들아?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C보다 당연히 크겠죠. 이거는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야.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 얘들아? 커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라고 할수 있냐? 이거라고 뭐할수 있다? 볼수 있다라는 거지. 왜 A 대신에 sin A, B 대신에 sin B, C 대신에 sin C가 올수 있어. 사실은 A가 sin A는 아니야. A는 뭐야? ER 곱하기 sin A야. 뭐라고요? ER 곱하기 sin A.
근데 A, B, C를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느낌이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ER이고 여기도 ER이고 여기도 ER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ER 그냥 양변 뭐 해버리면 되니까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뭐할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A 값을 구하래.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반창고 두 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면 A라는 각이 있고 여기 A가 있잖아. B라는 각이 있고 여기 B가 있잖아. 근데 이제 A 각과 B 각이 지금 무슨 각이야? 특수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인 값 알아볼라. 알아. 그러니까 이두 개가 말고 얘도 알잖아. 그리고 구하는 건 문제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공식부터 먼저 처음에는 써놔, 이렇게. 알겠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뭐분의 아, B분의 B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사인 A는 뭐냐? 사인 60이죠? 사인 60은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세개딱 그냥 그려놓고 해도 괜찮아요? 사인 A는, 사인 60은 얼마입니까? 이 친구가 되겠죠? 2분의 루트 3인데 분모 자리가 있지? 그럼 역수가 되겠지. 그럼 루트 3분의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A 누구죠? A 몰라요. 는. 오케이? 자, 사인 B. 사인 B는 45도니까는 얘가 되겠지? 루트 2분의 1 역수니까 루트 2 곱하기 뭐? 4 이렇게 가면 되겠지. B 되겠어? 그러면 이거 뭐 A 구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약분만 해서 넘기면 되겠지.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은 약분할 거 없다. 얘 넘기면 뭐가 돼? 루트 6이죠? 약분하면 뭐가 돼? 2. 그 A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외조번의 반지름은 반창고 몇장 필요하다고? 한 장. 반창고 한 장, ER. 기억나요? 반창고 한 장, ER. 됐죠? 그러니까 반창고라는 거는 사인 값과 그 대변의 길이를 내가 뭐 해야 돼? 알고 있는 상황이 돼야 돼. 그러면 뭐 45도로 갑시다. 그러면 사인 45분의 뭐가? 4가 뭐가 되는 거야? ER이 될거 아니야. 나는 지금 R 구하는 거잖아. 일단 약분하면은 얘는 뭐 2가 되겠지. 그럼 R이라는 건 사인 45도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2. 이렇게 가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C가 이렇고요. A가 이렇고요. B가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자 봐봐. 항상 자기 짝꿍 찾아가는 거야. 반창고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A 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사인 값, 사인 A 아니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됐지? 그러면은 뭐지? C라는 길이가 있으니까 나는 뭘 알아야 돼? 사인 C 값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C 각이 있어 없어? 없지만 삼각형은 당연히 두 각만 알면 세각다 아는 거 똑같죠? 그러면 두개 합친 게 얼마가 됩니까? 135니까 당연히 각 C는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45도가 되는 걸 나는 뭐할수 있어? 확인할 수가 뭐하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반창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그냥 끝나겠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인 45도 아니 사인 어딨어? 60도 사인 60도 뭐라고? 이렇게잖아. 그치? 2분의 뭐라고? 루트 3. 루트 3분의 2 곱하기 A는, 오케이? 45도 아까 뭐였어? 루트 2였습니까? 루트 2 곱하기 4루트 얼마? 2. 루트 2, 루트 2 없애고 넘어가니까 A는 4루트 3.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응? 외조번의 반지름. 뭐만 있으면 돼? 반창고 한 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사인 45, 루트 2분의 1, 역수, 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2R. 알겠습니까? 약분 이렇게 하니까 R은 뭐가 된다? 4. 그러면은 뭐, 만약에 원주를 구하라 그러면은 뭐 8. 넓이 구하라면 16, 8.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A 대 B 대 C라는 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뭐라고요?
C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A 대비 DC는 얼마냐? 당연히 사인값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4대 3대 2 가져가셔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셨죠? 네. 마찬가지야. 얘가 3, 4, 5라는 걸 너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혼자 있을 때는 2R 곱하기 뭐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A라고 봐도 돼. 얘를 뭘로 보고? B. 얘를 뭘로 봐? C. 그럼 A 대비 DC가 3대 4대 5잖아. 그럼 3, 4, 5 이거 당연히 뭐야?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 누가 빗변이 돼야 돼? 당연히 가장 큰 게 빗변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C가 빗변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각 C가 뭐인?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 길이 뭐래? 뭐 구하래? AB. 그럼 이 변의 길이를 알려면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돼? 얘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반짝고 두 장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내가 반짝 반짝 붙였어. 알겠어? 그럼 이렇게 반짝고 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사인 105도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5고 얘가 45지. 얘가 몇 도야? 40. 합쳐서 150이지. 그럼 당연히 얘가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되니까 얘는 내가 알잖아. 그러면 반짝고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10부터 써볼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10 쓸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사인 45분의 내가 구하려는 거, X는. 오케이? 사인 뭐분의? 30분의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각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값이라고. 맞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사인 40 넘어가면 X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사인, 30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사인 45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라는 거는 사인 30 얼마죠? 낮은 산.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2분의 1의 역수니까 뭐가 돼? 2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알겠니? 네. 아니 사인 아니 미안합니다. 루트 2분의 뭐라고요? 1 이렇게. 그러면 약분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10루트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외조번의 길이 구하라. 외조번의 길이 구하면 뭐만 하면 된다고 얘들아? 반창고 한 장만 있으면 돼. 그럼 내가 얘 길이를 아니까 어? 난 그럼 이 각 아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얘네가 120이니까 뭐가 되겠어? 60이 되겠죠. 어? 그러면 사인 뭐분의? 60분의 3이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럼 사인 60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쵸? 이거 아직까지도 바로바로 입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냥, 그,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뭐 잘 돼도 괜찮아요? 시험 끝나고, 그쵸? 시험에 뭔 필요 있어? 뭐, 대충 보면 되고. 시험 끝나고, 잘하면 되겠지. 아지, 지아야? 아니야? 뭐 언제 잘할 거야? 시험 보기 전에? 지금도 시험 보기 전이야. 좀 해라 진짜. 자, 사인 60 얼마라고? 2분의 뭐라고? 루트 3. 그러니까 3 곱하기 루트 3분의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2R이 2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은 뭐가 되겠어? 루트 3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끝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어요, 혹시? 사인 120도는 사인 뭐하고 똑같아요? 60하고 똑같죠? 이거 뭐 이미 여러분은 사인은 박사가 됐잖아, 벌써.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당연히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은 합쳐서 뭐가 되는 거라고? 합쳐서 파이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잘 봐.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파이 빼기 C하고 뭐해? 똑같아. 그쵸? 네.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당연히 파이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요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파이 빼기 C하고 똑같은데 파이 빼기 C는 뭐가 똑같아? 사인 C하고 똑같다고. 합쳐서 뭐 만들기? 파이 만들기니까. 이해돼요? 네.
이거 했던 거 아까 이거. 그치? 이해돼? 네. 이건 이해돼? 네. 어. 그럼 파이 빼기 C하고 C하고 합쳐봐 몇 도야? 파이 180 합쳐봐 몇 도야? 180. 됐어요? 어, 네. 어. 그치? 그러니까 합쳐서 180 만드는 상황이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 똑같다는 얘기야. 사인 30하고 사인 150. 사인 뭐 70이면 사인 110. 이게 똑같다고. 합쳐서 180 만들면 똑같다고.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C는 사인 뭐하고? C하고 똑같다. 왜? 합쳐서 뭐 만드는 거니까? 180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얘로,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사인 파이 빼기 C가 되면 돼, 일단.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사인 뭐가 되는 거라고? C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면 뭐 아주 간단해요, 문제들이. 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 C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사인 C니까. 사인 제곱 C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9.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10분의 뭐가 되는 거야? 9. 그러면, 사인 C는 뭐가 되겠어? 루트 10분의 3. 물론, 풀 말을 해야 되지만, 생각을 해봐. 사인은 얘들아, 그 1사분면하고 2사분면, 즉 0도부터 180까지는 무조건 무슨 순이? 양수. 무슨 수? 양수.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조건이면 어떤 임의의 각이 아무리 커도 누구는 안 돼? 180은 안 돼. 왜? 세각을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되니까? 180이 돼야 되니까. 혼자 각이 아무리 크더라도 뭐 179.9999는 될 수 있어도 18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삼각형에서의 어떤 사인값을 물어보더라도 항상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거잖아. 네. 그럼 사인 C분의 C가 오케이? 네. 사인 C분의 C가 2열. 맞죠? 네. 자, 이 친구 역수 들어가니까 3분의 뭐? 루트 10 곱하기 루트 12 2열 2C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니. 뭐하고요? C가 어, 2루트 1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괜찮아요? 네. 약분 들어가는 거네. 넘어가니까 C는 뭐가 된다? 6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네. 그러면 자 코사인은 마찬가지야. A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b 더하기 c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사인 붙일 때는 똑같아요. 사인은 왜? 둘 다 뭐니까 그러니까는 봐봐 얘들아 얘가 1사분면이면 얘는 몇 사분면이겠어? 2사분면이지. 합쳐서 180이 되잖아. 네. 어, 하나가 2사분면 각이면 하나가 몇 사분면 각이 됩니까? 2사분면 각이 돼야 되겠죠. 네. 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지? 네. 그러면, 어? 코사인, 그럼 B 더하기 C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하고 똑같냐? 이건 당연히 똑같겠지. 이 두 개가 지금 무슨 각, 같은 각이니까. 네. 이 두 개가 무슨 각이라고? 같은 각.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하고 코사인 A는 똑같냐? 이거는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이 마이너스 a가 1사분면 각이면 a는 무슨 각이 돼야 돼? 2사분면 각이 돼야 돼. 자, a부터 할게. a가 1사분면 각이야. a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1사분면. 그럼 파이 빼기 1사분면 각은 몇 사분면이 되겠어? 2사분면이 당연히 되겠지. 네. a가 만약에 2사분면 각이야. 그러면은 파이 빼기 a는 몇 사분면 각이 되겠어? 1사분면 각이 되겠지. 그쵸? 근데 여러분 코사인 그래프 알죠? 코사인 1사분면일 때는 뭐야? 양수. 2사분면은 음수가 되잖아. 내려오니까. 네. 그쵸? 네. 결론적으로 아 사인은 30이면은 사인은 150하고 똑같아. 네. 근데 코사인은 코사인 30은 코사인 150하고는 부호를 바꿔줘야 같아진다고. 왜냐면 얘가 뭐니까?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그냥. 결론은 사인은 똑같아. 다 양수야. 사인은 다 양수. 근데 코사인은 일사분면에서 당연히 양수지만 이사분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나는 코사인 a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나는 파이 빼기 a까지는 그냥 똑같은 각이야. 그쵸? 그런데 코사인 a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이게 붙어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앞에 어쨌든 4 있으니까 마이너스 뭐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되겠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럼 얘도 뭐 코사인 덕분에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코사인 제곱 a는 4분의 1이니까 코사인 a는 풀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a값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a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길이니까. 네. 그러면 코사인값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아 잠깐만, 이게 코사인이지? 네. 그럼 나는 뭐 구해야 돼? 사인값. 뭐 구한다고?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이잖아. 뭐 어제 풀마 2분의 1이잖아. 네. 그럼 사인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사제코제 1인 거 알지? 네. 그러면 코제가 4분의 1이잖아. 네. 그러면 사인 제곱 a는 뭐가 되게 4분의 뭐가 되겠어? 3, 3이 되는 거 알겠지? 네. 맞습니까? 네. 서영 씨? 맞아요? 왜요? 왜요? 자, 사제 코제가 1이잖아. 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뭐라고? 1. 근데 얘가 4분의 뭐라는 얘기야? 1이잖아, 4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어,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사인 a 값이라는 거는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근데 풀마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삼각형 내에서의 사인은 무조건 뭐라고? 양수. 그러면 2분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는 말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사인 값 구했으니까 사인 A분의 A잖아. 역수가 되겠죠? 네. 루트 3분의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여기 있는 A가 5니까 2R 2니까 얼마가 된다? 10 이게 된다는 얘기지. 약분하니까 5가 되고 A는 뭐가 돼? 5루트 3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사인 A는 뭐죠? 그냥 이런 거 외우려고 굳이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만 알고 자기잖아. 사인 A분의 A가 뭐라 그랬어? 만약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두 자리 바꾸면 되겠지. 자리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ER 이렇게 되고 사인 A가 되겠지. 그러면 사인 A는 뭐야? ER분의 A야. 얘는 ER분의 뭐가 돼? B. 얘는 ER분의 뭐가 돼? C. 그럼 ER분의 A 더하기 뭐가? B가 ER분의 이거잖아. 네. 얘는 양수니까 어차피 뭐 없어지나 할 수 있겠지. 그럼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냐 이 얘기잖아. 네. 이거는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네.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거는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스몰 ABC는 뭐라고? 변의 길이. 대문자 ABC는 뭐라고? 각. 알겠어요? 됐지? 네. 자, ABC가 3대 2대 1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ABC는 3대 2대 1 하면 되겠죠? 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방! 안 된다고. 고개 끄덕이지 말라고. 너 좀만 있게, 이쪽으로. 살짝 불안해. 나 그런 거 불안해, 이제. 그 얘기했잖아. 각하고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누구하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바로 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뭔 소리야? A각 대 B각 대 C각이 3대 2대 1이라는 거는 180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럼 당연히 얘는 30도, 얘는 60도,
얘는? 90. 90도 이러면 되겠지.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100, 그냥 180분의, 알겠어? 180 곱하기 전체 더하면 뭐야? 6. 6분의 1 이러면 얘가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사인 90은 얼마야? 사인 90은 한 칸. 뭐라고요? 한 칸. 한 칸. 오케이? 네. 사인 60은 높은 산. 2분의 루트 3. 사인 30은 낮은 산. 2분의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네. 양쪽에 뭐 곱하자? 2 곱하자. 그러면 2 대 루트 3 대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 봐봐, 여기 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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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506번. A 더하기 B대, 이건 얘들 길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네.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대, B 더하기 C대, A 더하기 B가 이거란 얘기잖아. 네.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알려면 나는 뭘 알아야 돼? A 대, B 대, C라면 바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지. 네. 그럼 나는 ABC가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알았어? 네. 그러면 봐봐. B 더하기 C를 우리는 뭐로 보자? 3이라고 보자. 실제 3은 아니야. 네. 정확히 말하면 3K로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왜 그러냐면은 BC는 길이기 때문에 얘가 3cm라는 뜻은 아니잖아. 네. 근데 우리 이제 뭐 수학 하리턴 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다 K 붙이면 그거 K는 뭐가 되는 거 알고 있어? 비례상수니까 약분 되는 거 알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다 알고 있죠? 네. 자, C 더하기 A가 얼마예요? 5.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6. 6. 어? 여기서 우리가 ABC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번 더해볼게. 알겠어? 네. 더하면 A가 몇 개? 2개. 2개. B가 몇 개? 2개. C가 몇 개? 2개.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14. 14. 약분하니까 ABC, 이게 뭐야? 7. 됐어 안 됐어? 됐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래. 근데 B 더하기 C가 3이지? 여기서 A는 바로 4라고 나오겠네. 네. A, B, C가 7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B 더하기 C가 3이니까. 네. 합쳐서 7 만들기. 여기서는 그럼 B가 뭐가 되겠습니까? 1. 7 만들기 2. 여기서는 C가 뭐가 되겠어? 1.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대 B 대 C가 4 대 2 대 1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4대 어. 4 대 2 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괜찮아요? 네. 어. 자, 이 친구는 이거 바로 뭘로 보면 된다고? 사인? C. 어, 사인 C. 얘는 사인? A. A. 얘는 사인? B. B로 보면 된다고. 이게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당연히 C, 여기 4. A, 얼마? 7. 7. B, 얼마? 어, 5. 이렇게 가져가서 7대 5대 얼마? 4. 끝. 우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냥 얘 뭘로 보자고? A로. 네. 왜 그러냐면은 원래 2R분의 A야. 네. 근데 어차피 여기도 2R 있고 여기도 2R 있잖아. 네. 그럼 어차피 다 2R 똑같이 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인 A만 나올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ABC가 뭔가 이렇게 좌우변에 다 나와. 좌우변에 나온다는 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 약분할 수 있다는 거든. 그때는 그냥 sin A를 A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얘는 A제곱, 얘는 뭐제곱? B제곱, 얘는 뭐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이 똑같은 거는 뭐밖에 없겠어? 정삼이밖에 없겠지. 네. 쌤 친구, 정삼이. 선생님은 영삼이. 자, 이거 뭡니까? 그냥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빗변 또는 각 A가 몇 도인? 90. 90도인 직삼이. 어, 얘도 쌤 친구 알겠죠? 영삼이, 직삼이, 정삼이 이런 애들 다 간단하죠? 네. 좋아요. 어, 너는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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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똑같아요. 얘 뭘로 보자? A. B. 뭘로 보자? B. 너 뭘로 보자? C. 그럼 너는 B제. 너는 뭐야? C제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너는 뭐지? 너는? 곱하니까 뭐가 되니? A, B.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A, C. 이렇게 되겠지. 네. 얘가 뭐라고요? BJ. BJ. 빼기 뭐가 되는 거야? CJ.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뭘로 묶을 수가 있어, 얘들아? A로 묶으면 B, C는 여기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맞아요? 네.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두 개 같아야 되는데. 뭐라고? 두 개가 같아야 이거 약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데 약분해도 되죠? 어? 아니, 뭔가 질문 된다 생각했는데. 그럼 약분해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 B 더하기 C지? 네. 어, 이거 뭐야? 두 변을 더했는데 A가 되는 아주 새로운 삼각형이 나와. 말이 돼, 안 돼? 지금 성이 놀랬어, 지금. 어, 저 뭐지? 분명히 나도 약분하려고 했는데? 그치? 어. 얘들아, 자, 봐봐. 자, 기초. 기초. 개념. 자. 어. 너도 신기하지? 아니, 묘하게 익숙한데. 어. 뭐죠? 이거야. 얘들아, A, B가 만약에, 뭐, A, C 더하기 A, 이렇게 A에 C 더하기 D라고 한번 보자. 알겠지? 자, 여기하고 여기에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A. A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A를 약분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뜻. 여기에 안에 숨어 있는 뜻. 뭘까? A분의 1을 두 개로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A분의 1을 곱해준다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얘네 둘이 약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얘들아, 나누기 할 때, 네. 뭘로는 못 나눴어? 0? 0으로는 못 나눴지. 네. 뭐라고? 0으로는 못 나눴어.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를 약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 0이 아니야. A는 0이? 아, 그렇지, 아니야, 돼. A가 0이면 당연히 약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자연스럽게 약분한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 아, 네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설 때만 약분하는 거야. A는 뭐가 아니라? 이 뜻이야, 이 뜻.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보세요. 내가 얘를 약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B 빼기 C가 0은 아니다는 얘기야. 근데 B 빼기 C가 0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 약분했더니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네. 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 네. 삼각형인데 두 변을 더해서 한 변으로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네. 엥? 그러면은 아, 네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구나? 0이 돼야 되는구나, 그 얘기지. 아... B 빼기 C에 네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네가 0이 된다고, 네가 0. 네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약분이 되면 안 돼. 알았어요? 네. 그럼 그게 바로 뭔 소리야? B하고 C가 같은 등변이.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엥? 시컬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혼자서 하면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약분할 때 체크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 뭘 체크해야 돼? 0인데. 그치. 0이라는 조건인데 대부분 사실 0은 아니지. 그치.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얘를 실수 안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를 만났을 때 약분할 게 아니고요. 얘를 이항시키는 거야. 뭐 시킨다고? 이항.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자, B 풀시 B마C 마이너스 A에 B마C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로 뭐 할 수 있어? 묶어내 이렇게. 알겠어? 네. 그러면은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0 되겠지? 네.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뭐가 돼? 0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B 콜 C가 될 것이고 여기는 B 더하기 C가 뭐가 되겠어? 네. A. 근데 이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더 좋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쉬운데 훨씬 더 복잡하잖아. 어.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약분할 때 0이라는 확신이 안 서면 약분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어. 부등호에서는 얘들아 어떤 그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거 한번 넘기면 돼, 안 돼? 일단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네. 양수면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음수면 부등호가 뭐하고?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런데 사실 부등식에서도 0이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우리는 고1 때 다 배웠어요, 사실은. 배웠어요. 응.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이제 뭐 또 생각하면 되니까 약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뭐를 확인하자? 0인지 0이 아닌지를 반드시 뭐 하자? 체크하는 습관을 뭐 하자? 들이자. 자, 전망대가 바라보이는 평지 위에 두 점 BC에서 뭐 A 지점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이제 얘는 알파, 얘는 베타이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요? A다. 두 지점이 전망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다면 전망대 높이가 이렇게 됨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알겠지? 자, 편의상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자, 이 길이를 나는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사인 알파부터 한번 해볼게. 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A분의 뭐가 되죠? H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H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H가 뭐가 된다고? A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내가 볼수 있냐면 M이라고. 그러면 코사인 번은 알파는 A분의 뭐가 되죠? M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A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친구는 A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빗변의 길이를 할 때, 뭐를 할 때? 빗변의 길이를 할 때, 이 높이라는 거는 빗변 곱하기 이 빗변과 이 내가 구하려는 이거의 관계. 뭐라고? 관계.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지. 무슨 관계? 사인 관계. 그래서 얘가 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빗변 곱하기 여기는 빗변과 내가 구하려는 이 m의 관계. 무슨 관계야? 코사인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니? 그럼 H는 뭐가 될까? 여기 있는 H는 빗변 곱하기 뭐 곱하기? 빗변 곱하기 H하고 K하고 H는 무슨 관계? 뭐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인 뭐가 된다고?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빗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변이 있을 때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빗변 곱하기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 관계. 오케이? 자,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과 밑변의 관계.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 이렇게 뭐할수 있어?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생각까지 이제 K라고 했지. 그러면 자, H는 뭐라고 얘들아? H는 K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난 누구만 알면 되겠어? K만 알면 되겠네. 맞죠? 그럼 K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여기 보자. 우리가 이 각을 뭐라고 볼수 있겠니?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 베타가 되지?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 베타가 돼. 그럼 이 각은 뭐가 되겠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각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반창고 붙입시다. 어떻게? 이렇게 반창고 한장 붙이고, 이렇게 한장 붙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사인 뭐분의? 알파분의. 사인 알파분의 뭐가 되겠니? K는. 오케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뭐가 되죠? A 이렇게 되겠지. 나는 누구 구해야 돼? K 구해야 돼. 그럼 너만 뭐 하면 돼?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A 곱하기 사인 뭐가 되겠어?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게 K라고 됐어? 그러면 자 높이는 바로 뭐였어? K 곱하기 사인 베타였지. 그러니까는 여기 K 대신에 얘만 뭐 하면 되겠어? 가지고 오면 되겠지? 그러면 H라는 친구는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오케이? 네. 자, 여기 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A. 그러니까 A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뭐라고? 베타. 이게 바로 높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 되겠어? 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쌤이 증명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H가 알고 싶어. 알겠지? 그러면 H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한 장 붙여주시고. 알겠어? 이렇게 한 장 붙인다는 게 얘가 뭐였어, 얘들아?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누구? A. 누구? 네. A 곱하기 사인 2가? 사인 2가. 사인 뭐라고? 알파. 사인 뭐라고? 베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좀 편하긴 하겠네. 알겠어? 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면 30도, 60도, 얘가 몇 도라고? 30도가 되겠지, 이렇게. 네. 그치? 그러면 자, 이 높이 H라고 하자. 그럼 H는 뭐가 되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어떻게 하라고? 한 장. 그치? 네. 이렇게 한 장 붙이면 사인 뭐? 30분에 50 루트 3 곱하기 사인 30 곱하기 사인 60. 이게 답이라고. 알아듣겠어요? 네. 네,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푸는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아, 이 친구만 알면, 이 친구를 K라고 하면, 아, 너는 뭐가 된다는 거야? K 곱, H는 K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뭐라고? 60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H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방법까지 확실하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자, 512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5m 떨어진 두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에 뭘 구하라고? 높이를 구하래. 그치? 네. 그리고 얘들은 이런 각들이 특수각이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 아저씨? 피터 아저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뭐 하겠어? 편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나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 얘가 지금 직각이죠? 맞죠? 네. 얘는 땅이고 얘는 나무니까 당연히 직각이겠지? 네.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일 뿐이고 얘가 지금 몇 도입니까? 30. 30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30도에 해당하는 게 A. 뭐라고? A. A. 그럼 얘가 60이니까 얘는 A루트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네. A 대 A루트 3 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A 이렇게 되겠지? 1대 루트 3 대 2. 기억나요?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45도. 맞지? 네. 얘는 몇 도? 70. 75도.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잘라지겠지? 네.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45. 45도.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30. 얘가 30도가 되겠지? 네. 그러면 1대 루트 3 대 뭐가 되겠어? 2. 2가 되겠지?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대 1대 루트 2잖아. 네.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눈 게? 루트 2로 나눈 게 2 길이가 되겠다. 네. 루트 2분의 뭐가 된다고? 2. 2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1대 루트 3대 뭐라고? 2. 2.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일단 2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안 상태에서 얘를 알려면 루트 3으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네. 곱해서 왔으니까 나누면 되겠지? 네.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길이가 되겠지? 네.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두 배 해주면 되겠지? 네. 1대 루트 3 돼 보니까 2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루트 6분의 50이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야. 나는 A 구하는 거죠? 네. 루트 3으로 뭐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되겠죠? 네. 그렇지? 네. 그러면 루트 3을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겠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얘는 3루트 뭐가 되니?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25 곱하기 2잖아. 네.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3분의 얼마? 25 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왜 이러지? 일단은 이게 코사인 법칙 공식이야. 근데 셋 중에 하나만 당연히 뭐 하셔도, 하나만 당연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일단 해볼 건데, 자 일단은 공식 암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 그냥 자 A제곱은 A가 아닌 나머지 거 두 개, 알겠어? 네. 근데 나머지 거 두 개인데 약간 이렇게 완제 느낌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오케이? 네. 자 A로 시작했으니까 누가 마무리 지어라? A로 끝나라, 이런 얘기야. 그럼 공식이 다 외워진 거야. 알겠어? 네. 자 만약에 b제곱은 그럼 뭐가 되겠니?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b로 시작했으니까 그치 코사인 b 끝내라 됐어요? 네. 자 c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c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다 외운 거야 그냥. a, b 아니에요? 어? bc가 아니라 ab 아니에요? ab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럼 공식 다 외운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가 중심이야? 길이가 중심이야. 알겠지? 네. 근데 각이 중심이 되고 싶어. 뭐가 중심이 되고 싶다고? 각이 중심 되고 싶다고.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여기 있는 친구가 넘어오자. 마이너스니까. 네. 그러면 E, B, C 곱하기 코사인 뭐는?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날라가면 이렇게 뭐가 되겠어? ebc가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a는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나요? 네. 공식 외우는 법. 코사인 뭐라고? a는 알겠지? a가 아닌 거 ebc. 오케이? 그러면 너 올라가면서 제곱으로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면서 제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마무리는 항상 A로 시작했으니까 A로 뭐 하자? 끝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암기하는 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코사인 B는 뭐가 되냐? B가 아닌 거 누구야? EAC. 올라가면서 제곱, 올라가면서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그러니까 간단하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결론은 이 삼각형 가지고,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나는 증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c 제곱은 누구는? c 제곱은 bh제곱, 아니 ah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bh제곱 이러면 되겠지. 피터 아저씨, c제곱은? 네. ah제곱 더하기 bh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나는 자 첫 번째 ah가 뭐냐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ah는 뭐냐면 아까 좀 얘기했어. 자 이쪽 삼각형 보세요. 얘가 빗변이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얘가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높이는 빗변 곱하기 누구 곱하기? 빗변. 빗변 곱하기 관계, 그쵸? 어떤 각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사인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네. 돼요? 네. 한 번만 해. 자, 이 높이라는 거는 네. 빗변 곱하기 네. 사인 C에 대해서 뭐라고? 관계. 관계. 네. 관계 무슨 관계야? 코사인, 사인 관계지, 사인 관계, 이렇게. 네. 방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근데, A. 자, 얘가 A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얘가 알파면. 빗변 곱하기. 얘 두 개 관계. 그래, 안 그래?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잖아. 그럼 사인 뭐 하면 된다고? 알파. 이게 바로 높이라고. 똑같잖아. 이 친구는 AH는 빗변 곱하기
얘하고 이것이 이각에 대해서 무슨 관계냐고. 사인 관계. 그러니까 사인 B 이렇게. 사인 C. 자, 그래서 AH는 얘가 되니까 C제곱은 A, 이거 제곱이 되겠죠? 이거 제곱 뭐가 되겠어? B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H야. BH는 이 길이는 이 길이만 내가 알면 A에서 CH를 빼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난 얘를 구하면 돼. 근데 얘는 아까하고 똑같아. 얘는 뭐라고요? B변 곱하기. 뭐 곱하기? B변 곱하기. 얘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겠어?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H라는 건 뭐냐면 A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럼 플러스. A-B 곱하기 코사인 뭐라고?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C제곱은 B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C 더하기 앞에 거 제곱하니까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 AB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겠어? C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자, C제곱은 오케이? 자, B제곱으로 묶자. 뭐로 묶자고? B제곱 묶었어.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오케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뭐가 돼? C가 되겠지. 자, 이 값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결론적으로 C제곱이라는 거는 C가 아닌 B제곱 더하기 뭐? A제곱. 이거의 완제느낌. EAB. 곱하기. C로 시작했으니까 C로 뭐 해라? 끝내라. 이러한 공식이 뭐할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변을 중심으로 한 거와 그 다음에 각을 중심으로 한이두 가지의 공식이 바로 코사인 공식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사인은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지. 뭐 기억하자 그랬어? 이렇게 X자 반창고 기억납니까? 또 하나는 뭐야? 한장 찍고 뭐라고? ER. 이거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지? 이게 기본이야. 자, 코사인 같은 경우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 여기 보면 이거 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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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 B, C, 그러니까 A의 변을 구하기 위해서 B, C 변을 다 알아야 되겠지. B, C 변다 알고 누굴 알아야 돼? A 각까지 알아야 되겠지.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네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네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꼭 얘를 구하려고 생각 안 해도 돼. 공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미지수가 한 개만 되면 뭐 하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일단 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A제곱은 얘가 아닌 나머지. 알겠어?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마주 보고 있는 코사인 누구? A. 이렇게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네 개라는 건 뭐냐면 반창고 한 장과 양 옆에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네개 중에서 이렇게 세 개든 이렇게 세 개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든 알겠니? 그렇게 줬을 때 나머지 하나를 내가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코사인은 여러분 이제 꼭 삼각형을 대충 그려보시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A가 60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그려, 이렇게. 얘를 A라고 하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A가 얘가 60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뭐야? 4. 얘가 4란 얘기지, 얘가 4. 그쵸? 얘가 뭡니까? 3. 얘를 구하라,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양 옆에.
3제곱 더하기 4제곱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지? 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 들어갈 것이고 여기 얼마가 되니? 25 마이너스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제곱이 루트 뭐 13이 되는 거죠? x는 당연히 뭐가 돼? 루트 13. 이렇게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히 이렇게 안 그려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자꾸 그려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알겠어? 네. 자, 오히려 각 이렇게 변색에 나오는 거는 편해. 왜 변색에는 편하냐? 공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코사인 A는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2 얘가 아닌 거 B, C 그쵸? 맞죠? 네. 그럼 얘 타고 올라가니까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 A라는 거는 뭐냐 봤더니 2 곱하기 B가 뭐야? 3하고 8 3 곱하기 뭐라고요? 8 그럼 9 더하기 64 빼기 40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겠지. 뭐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1 되네. 뭐가 된다고? 2분의 1. 응, 얘가 2분의 1 한다 얘들아.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지.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면 A는 몇 도가 될까? 60도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왜? 이게 뭐니까?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얘가 몇 도냐 물어보잖아. 당연히 얘는 무슨 각이 돼야 돼? 특수각밖에 안 돼. 특수각.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해보고 이건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2분의 얼마? 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이고요 평행사변형에서 AB가 얼마나 그랬어? 3 얘가 3 BC가 얼마라고요? 5 각 ABC가 얼마라고? 60이다 라고 했네. 그치? 대각선 누구 구하라고? BD 구하라고. BD 알겠지? 네. 그럼 이 친구 X라고 할게요. 평사니까 얘가 오면 얘도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X제곱은 누구는? X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9 더하기 얼마? 25 마이너스 2 곱하기 땡땡 3 곱하기 5 곱하기. 자 참고적으로 얘들아 코사인 60은 얼마라 그랬니? 2분의 1이라 그랬지? 네. 코사인 120은 얼마일까? 둘이 합쳐서 180이지? 네. 그러면 부호 반대 이렇게. 맞죠? 아까 네. 연습했죠? 네. 사인은 뭐라고 얘들아? 똑같아. 근데 코사인은 합쳐서 180도가 되면 그 일사분면 각의 부호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없애고 부호받고 가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니? 얼마니? 49. 얼마가 되겠어? 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쪼개세요. 뭐하라고요? 얘는 뭐가 되겠니? 60이니까 30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31대 루트 3대 2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는 1이고 루트 얼마고? 3. 3이고 루트 얼마고? 3. 3이고 그러면 두 개 곱하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얘기하면 이렇게 뭐 하시면 된다고?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자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이렇다 변 BC에 뭘 구하라고?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구할 수가 있냐?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뭘로? 사인 법칙으로. 뭘로? 사인 왜? 반지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반짝 반짝 딱 붙이면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 네. 사인 5분의 60분의 b가 얼마니까? 4냐? 4.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b값은 구할 수 있겠죠? 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고 BC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러면 구해봤더니 얘가 뭐 이렇게 1루트 3이고 얘가 뭐라고?
이루트 2래.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르시면은 얘가 뭐 1대, 얘가 루트 3대, 얘가 뭐가 돼?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이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1로 먼저 보내, 알겠지? 네. 그럼 루트 뭐가 되겠어? 2. 2가 되겠지. 네. 해주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루트 6이면 얘도 뭐가 되겠어? 루트, 루트 6이 되겠지. 그럼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C의 길이다. 네. 이런 식으로 특수각 써버리면 다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 되겠지. 네. 200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누면 100 루트 뭐가 되는 거? 2가 된다고. 오케이? 네. 얘가 100 루트 2면 얘는 100 루트 뭐가 돼? 6이 된다고. 루트 3 곱해주면 되니까. 네. 그럼 100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답이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피터스 씨 이미 잘 알고 있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뜻입니다. 코세모 쪽의 증명 이쪽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 생각이 많아진다. 자. 왜요? 어? 왜요? 그냥? 자. 왜요? 자, C가 120이야. 알겠어? 네. A가 8이고 B가 뭐야? 10. 10일 때 뭘 구하라고? C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네. 맞죠?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실 뭐 공식이 좀 눈에 익으면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근데 지금 C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뭐가 되겠어? C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 제곱? A 제곱.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누구로 마무리해라? C. 얘로 마무리.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이 친구는 A가 얼마예요? 8. 64 더하기 얼마? 8.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120은 뭐가 되겠어? 60.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두 개는 좀 외워놔. 잘 나오니까. 네. 코사인 60은 2분의 1, 코사인 120은 합쳐서 180이지? 네. 얘거 그대로 갖다 쓸 건데 부호만 모아라? 바꿔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얘는 부호 바꿔주고 이거 없애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164에다가 80을 더하면 240 뭐가 되겠어? 4.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면 돼? 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괜찮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각 C의 크기를 구하래. 오케이? 네. 그럼 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C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공식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돼?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계산해 보자. 자, 2 곱하기 3 곱하기 뭐라고요?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9 제곱이니까 25 빼기 뭐라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얼마야? 그냥 그대로 써. 그냥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가 되니? 34잖아. 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1.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C는 무조건 뭐가 된다? 120도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 515번 문제고요.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하더라? 외접원의 반지점의 길이 보려면 뭘 알아야 돼? 한 장. 뭐라고? 한 장. 그런데 각이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BC 길이 뭐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BC 길이는 X라고 하면은 얘는 뭘로 구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구하고 나서 X 아니까 사인 법칙 이용해서 한 장 붙여서 반지름의 길이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이해는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자, 제가 안 해봤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 한 장이 필요하다고. 네. 근데 그 한 장이라는 게 뭐야? 각과 대변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각이 얘밖에 없잖아.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 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러면 이 길이만 내가 뭐 하면? 구하면
구할 수 있으면. 그럼 이렇게 한 장 붙여가지고 반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말한 거야 소연아. 알겠어?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X라고 하면, 자 X번은 제곱은 오케이? 네. 양쪽에 있는 친구들 제곱하면은 64, 36 뭐가 됩니까?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120이면은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100에다가 48, 140 뭐가 되는 거야? 8. X는 뭐가 돼? 루트 14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냥 일단 나도 이렇게 그냥. 네. 마지막에만 뭐 하면 되니까. 정리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사인 한 장 알겠지? 네. 자 사인 120이 얼마예요? 사인 120은 사인 60하고 똑같죠? 네. 그쵸? 그럼 사인 60은 얼마예요? 네. 높은 산 생각해보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너 지하도 꼭 외워와. 네. 다른 식으로 마찬가지야. 아니 얘들아 진짜. 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거에 뭐가 되겠어? 역수가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뭐야? 148. 이게 바로 뭐라고? 2R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3, 4,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3 얼마? 24니까 3, 8에 24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요? 네. 루트 48은 몇 루트면?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되겠지? 네. 루트 48은 16 곱하기 3. 끄집어낼 때는 항상 제곱수 곱하기 무엇을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얼마? 3.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48 뭐 해야 돼? 열심히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셔야 돼. 네. 그래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겠지. 네. 쌤. 어이. 답이 달라요. 뭐가? 1번 다 푸신 거 같아. 뭐였어?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얼마? 148이 얼마였어요? 이 R이었잖아, 그치? 네. 없어지고요. 약분하면 안 없어지나 보다, 그럼 얘가. 네. 그치? 네. 어. 3, 4, 12, 28이네. 28은 안 나눠지네. 네. 어, 쌤 계산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뭐, 루트 3분의 루트 얼마야? 148. 그럼 뭐 루트 3으로 이렇게 찌그려 주시고 이렇게 3으로 바뀌고 여기 뭘로 나올 수 있어? 4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쵸? 네. 4로 나오면은 4로 2로 나올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2 루트 뭐가 되니? 4로 나누니 4로 나누니까 4 3 12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얘네 곱한 게 이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세 대변의 길이가 이렇다라는 얘기네. 그치? 네. 반지름 길이 구하라.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 알잖아. 네. 그럼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작은 걸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뭘로? 작은 거. 어, 그러면 뭘로 하는 거야? 사인? 아니, 코사인? C로 구하는 거지. 알겠지? 네. 자, 코사인 C가 뭐가 되겠어? 10. 2 곱하기. 오케이? 네. 얘가 아닌 거잖아, 그치? 네네. 그러니까 10하고 뭐가 됩니까? 14. 오케이? 네. 자, 타고 올라가니까 얼마야? 네. 100. 네. 얘는? 14. 14 제곱 얼마야? 256. 196. 아, 네. 그 다음에 이거 빼니까 얼마야? 36 이렇게 되겠네. 네.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4분의. 얼마니, 얘는? 96에서 36 빼면 얼마니? 260. 260입니까? 네. 자, 그럼 2 일단 2부터 없애주면 130이죠? 네. 자, 이거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4. 14?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네. 그치? 네. 그러면, sin C가 지금 이거잖아. 네. 그럼 cosine C는, 아니, sin C는 얼마가 되겠어? 사제 코제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96.
얘는 160 얼마? 9. 그러면 얘는 190. 사제가 196분에 됐어요? 네. 자, 어딨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얘나 1 돼야 되니까? 네. 여기서 빼면 얼마니? 170이니까 26, 27이 됩니까?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사인 딱 되면,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편하게 가면 되겠지? 네. 얘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될 수 있고, 얘는 루트니까는 3루트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사인 C 값이 이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C, 이거 역수해야 되겠지? 네. 사인 C분의 C가 뭐가 돼야 되니까? ER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사인스 역수하면 뭐가 되겠어? 3루트 3분의 14 곱하기 C 얼마예요? 6이 바로 뭐라고 얘들아? ER 이렇게 되면 되겠네. 네. 약분 이렇게 들어갑시다.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약분 들어갑시다. 알겠지? 네. 그럼 R은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14. 유리만 시켜주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다. 삼각형의 최대인 뭘 구하라고 얘들아? 각. 얘들아, 각이 최대라는 거는 길이가 최대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길이는 여기 보시면 생각해보면 자, 봐봐.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 생각해봐. 누가 제일 크겠어? 네. 당연히 얘가 제일 크지. 네. 큰 만큼 그만큼 뭐 하는 거니까? 벌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 이 친구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코사인 뭘 구하라는 얘기야? A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됐나요? 네. 그리고 각을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A 값이 뭔가나 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값. 특수각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네.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뭐 3분의 1 이렇게 나와봐. 그러면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서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얘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A가 아닌 7 곱하기 8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네. 77에 49, 88이 얼마? 64,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겠어? 169 이렇게 된다. 그러면 쭈쭈쭈쭈쭈 계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보니까 아, A는 몇 도구나? 그렇지. 120도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참고적으로 이런 어떤 삼각형 이럴 때는 파이를 잘 쓰진 않아요. 알겠지? 네. 우리가 삼각 함수일 때는 파이를 써요. 근데 이제 어떤 삼각형에서의 어떤 뭐 각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60분법이 훨씬 좀 뭐하니까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쓴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얘가 K로 같다고 한번 해볼게. 뭘로 뭘로? K. 그러면 사인 A는 뭐가 되겠습니까? 7K가 되겠죠. 네. 사인 B는 뭐가 되겠습니까? 5K가 되고요. 사인 C는 뭐가 되겠습니까? 3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네. 그러면 얘가 바로 그냥 A, 얘가 바로 뭐? B, 얘가 바로 뭐가 돼? C, K 이렇게 약분해도 그냥 A가 얼마? 7, B가 얼마? 5, C가 얼마? 3이라고 놓고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최대각이니까 당연히 누구로 가야 되겠어? A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 A는 시작하시고 2 곱하기 BC 5하고 3, 5 곱하기 뭐라고? 3 이렇게 하시고 25 더하기 9 마이너스 77이 얼마가 돼? 49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얼마니? 34잖아. 그치? 네. 15 이렇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1. 얘도 몇 도가 된다? 120이 된다 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18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전 문제라는 거는 다 각변화하고 연관된 거야. 뭐라고? 각변화. 그렇지. 근데 각변화 다 공부했잖아 우리가. 네. 얘는 사인 뭐하고 똑같다고? C하고. 얘는 사인 뭐하고? A하고. 얘는 사인 뭐하고? B. 그러면은 얘는 그냥 사인 없애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 네. 그러면은
A가 얼마야? 7.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니? C. 이렇게 보면 되겠지. 최소인각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 이게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코사인 뭘 구하라는 거야? A 구하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네. 알겠어요? 네. 코사인 A는 2 곱하기 나머지 두 개니까 7. 얼마? 6. 49. 36. 25.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이거 뭡니까? 60. 얼마? 60. 예? 60. 60 아니에요? 60이야? 60이요. 60이에요? 60이요. 네. 그럼 못 믿으세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7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아,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는 아무 값이나 나올 수가 있겠지. 네. 근데 각을 구하라는 말은 당연히 뭐 하겠어? 특수각이 나와야 돼. 근데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말은 아무 값이나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줬던 어떤 그런 팁들 이용하시면은 그냥 간단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다. 연기인 줄. 쌀이. 자.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거냐? 이렇게 사인 하나 나올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A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여기도 사인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알겠지? 네. 사인 ABC가 다 나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사인 A가 뭐야? 잘 모르죠? 네. 모르면은 그냥 자 사인 A 분의 A가 뭐라고? ER이잖아. 그럼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그냥 알고 있으면 이런 건 뭐 간단히 바꿔주면 되니까. 네. 알겠어? 그러면 사인 A는 ER 분의 뭐가 되겠니? A. 그 ER 분의 뭐라고요? A는 E 곱하기 사인 C는 뭐가 되겠어? ER 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곱하기 자, 코사인 B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B는 E,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럼 당연히 뭐 ER이 없어지고 이렇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C, C, E, E 없어지겠지? 네. 넘어가면 뭐가 없어지겠어? 뭐 넘어가면 뭐가 A 제곱이 되겠다. 네. 그러면 띵띵이니까 띵띵 넘어가니까 아 B 제곱은 뭐라고? C 제곱. 그럼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B는 뭐가 되겠어? C. 그래서 뭐다? 등변이다. 뭐라고요? 등변.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곱하기 코사인 C니까 E C 빼고요. B 뭐라고? 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C 곱하기 코사인 A니까 E 뭐가 되겠어 얘들아? B C 그 다음에 B 제곱 C 제곱 A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뭐 A 이렇게 E 약분하시고 B C 뭐요? 이거 뭔데요? 우리 B C가 아니지 A B 뭐라고? A, B. 됐지? 네. 그러면 A, A 약분하고 C, C 약분하고 B, B 약분하고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에 B, B 약분하고 네. 0? 다 없어지네 그러면? 여기도 0? A 제곱 플러스 A? 엥? 엥? B 제곱 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제곱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A, G예요. A. 그 아니 좌변 제곱. A제곱 이렇게. C, C. B제곱. B제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맞아. 맞아.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진 거 아니야? 오, 순간 당황했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치? 네. 그럼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EA 제곱은 넘어가니까 EC 제곱 약분하니까 A 제곱 C 제곱 그럼 A equal C 등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다 각변형이야. 뭐라고요? 다 각변형.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뭐로 파이 빼기 뭐로 보면 된다고? C. 이제 알겠지 이거? 네.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 대신에 파이 빼기 뭐가 오면 된다고요? C.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돼? 2c. 그럼 얘는 아 2분의 파이 빼기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네.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만큼 전체가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뭐라고요? 2분의 파이 빼기 c. 자 사인이네. 2분의 파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 누구로? c. 됐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인 a는 2 곱하기 코사인 뭐라고요? c 곱하기 사인 뭐라고요? b.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익히 문제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마무리 갑시다. 자 여기 뭐야? 2r분의 뭐야? a 2 곱하기 2분의 c니까 a, b a제곱 b제곱 c제곱 곱하기 2r분의 뭐가 되겠어? b 2r 0 1 2 그 다음에 b 이렇게 그치? 네. a 넘어가니까 제곱 띵띵 넘어오니까 b 이퀄 c 등변이 아저씨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뭐냐? 자, 이 도자기 뭘 구하라고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지. 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뭐 알고 있는 상황이야? 세 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세 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뭘로 가면 되겠어? 가장 큰 걸로 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네. 알겠니? 네. 그러면 뭐 이 각으로 여러분이 가셔도 되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일로 갑시다. 얘를 A라고 해볼게. 알겠지? 네. 사인 누구는? A는 오케이? 네. 자, 2 곱하기 이거 아닌 거 이거 얘가 되겠지? 네. 8? 6 제곱제곱이면은 100 빼기 오케이? 네. 사니까 뭐가 되겠어? 16 이렇게 되겠지? 네.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8 곱하기 6분의 80 뭐가 돼요? 4. 6으로 약분 됩니까? 네. 6 약분하면 얼마죠? 6, 1은 6, 6, 4, 24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7. 그럼 8분의 뭐가 되는 거야? 7. 7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됐어? 네. 그러면 사인 A가 8분의 7이야. 그러면 사인 제곱 A는 뭐가 되겠습니까? 64분의 49가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A는 뭐가 됩니까? 64분의 빼면 되겠죠? 네. 10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걸 할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 코사인 A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무슨 각으로 했어? 예각으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네. 코사인 예각에서는 양수니까. 네. 그럼 8분의 루트 뭐가 되겠어? 15. 15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네. 됐어? 네.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반짝고 한 장 쫙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네. 뭐야, 좀 잘못했네. 여기가 코사인이고, 네. 여기가 사인이지, 바보더라. 맞죠? 네. 어, 아, 코사인 부분이지. 아, 그치? 네. 어,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되는 거네. 맞죠? 네. 사인이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사인 이거의 역수분의, 뭐 분의? 역수분의, 뭐야? 4. 이게 뭐라고 얘들아? 2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루트 15분의 뭐가 되는 거야? 16. 그래서 r은 15분의 16 루트 15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떨어진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이 건물에 뭘 구하라고?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특별히 없어. 그냥 뭐 쓰면 돼? 피타지 써보면 돼, 최대한. 네. 뭐고라는 얘기냐, 잘 보세요. 얘가 45잖아. 네. 그러면 이 길이 내가 구하는 거지. 네. 그럼 이 길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네. 몇 가지 되겠나요? 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게 30도잖아. 네.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루트 3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가 루트 3A이고, 얘가 A이고, 얘가 얼마야? 10. 얘는 몇 도? 30도.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쓸 준비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곱은, 뭐는? 이거 제곱은, 그러면은, 100은,
이거 제곱 얼마입니까? 3 a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a 제곱. 오케이?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루트 3 a 곱하기 요거니까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뭐야? 코사인 60이죠? 네. 코사인 30이죠? 네. 코사인 30 얼마야?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니까는 뭐가 되겠어? 3a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거 없어지네. 네. 그럼 a 제곱이 뭐란 얘기야? 10. 100.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10. 1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얘들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얘기야. 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미지수가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한 개만 있으면 나는 어쨌든 간에 왜? 식이 하나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 미지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모르는 거는 맞지. 네. 그런데 두 개가 모두 다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잖아. 알아듣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1, 2, 3, 4. 네 개 중에서 뭐면? 미지수가 한 개만 있으면, 알겠어? 그 미지수는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